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은 아버님과 특별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음 썰매를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를 준비해봤습니다. 나무판자랑 여기 강목을 준비했습니다. 얼음 썰매를 만들어서 시골에서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버님께서 얼음 썰매 장인이십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만들어주실 텐데요. 한번 오늘 얼음 썰매 만드는 거 한번 해보고 얼음 썰매를 타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시지요. 와! 자, 이제 썰매 받침대를 50cm짜리 두 개를 만듭니다. 썰매 받침대예요? 네. 저 판자 밑에다 좀 고정시킬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50cm씩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잘라야 되겠지요. 네. 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우와! 자, 하나 잘랐고요. 와, 진짜 잘 자르시네요, 아버님. 또 하나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벌써 50cm짜리 나무가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제 나무판자 크기를 재서 위에다가 붙일 곳을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판자를 댈 곳을 두 장을 또 잘라서 맞춥니다. 40cm짜리로 맞췄습니다. 40cm짜리요? 예. 와. 자, 40cm로 표시를 해주고요. 네. 야, 벌써 40cm 판넬이 벌써 이렇게 나무판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와, 이제 두 달 또 받아줄 강목을 붙여주고요. 자, 이럴 때는 또 어린이들은 숙제를 좀 해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숙제를 해야 돼요. 와, 일단 1차적으로 일단 다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벌써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졌어요. 와, 이거 보세요. 와, 대박이다. 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뒤편에다가 날을 여기다 이렇게 쫙 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가지게 되겠죠. 와, 이 대박인데요. 날 길이만큼 요 앵글을 해서 요거 저 잘 나가도록 저 발을 한번 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요? 잡았어요. 나무 판자가 50cm니까 네. 조금 작게 한 저 45cm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을 두 개를 자를 거예요. 이 철을 뭐라 그래요, 아빠? 앵글이라고 합니다. 앵글. 아, 이렇게 기억자료 돼 있어서 앵글. 예. 자, 이렇게 해서 45cm짜리 앵글을 두 개를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항상 손조심을 해야 돼요. 네. 이쪽으로 쇠가루 치니까. 여기 쇠가루 돼요? 네. 쇠가루 튀기는 거 봤어요? 대박! 두 개를 잘랐습니다. 오! 두 개를 잘랐는데, 네. 요
요 면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얼으면서 이렇게 바뀌겠지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아, 아 대각선으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잘랐습니다. 오호! 이렇게 됐던 것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어, 이렇게 날을 해줘야 잘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얼음에 박히는데, 네네. 이렇게 갈아놓으면 아. 얼음에 박히지 않고 잘 나가고. 와, 대박이야. 와, 요런 데 이거 보세요. 오, 스케이팅 타는 그런 날처럼 여기 앞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대박, 벌써 다 된 거예요? 여기다 이제 못을 잘라서 여기다 또 박아야죠. 아, 못을 박을 거예요? 와. 자, 일단 나무에 가지나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거를 다 제거해 줄 거예요. 아, 밟고 꼬챙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못을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두드려 박아요. 네. 오. 됐죠? 네. 너무 많이 박으면 이게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네. 적당히 박으라는 거죠. 어. 자, 요것도 네. 요 안에 보면은 요 나무 심이 있어요. 여기는 네. 물렁물렁하니까 거기다 박으시면 아. 됩니다. 자, 이렇게 박았어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요 끝에를 싹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면 되네. 오.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뾰족하게 갈았습니다. 와, 진짜 뾰족해졌다. 와, 여러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다 끝났습니다. 네. 이거 가져가서 네. 네,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빠. 이렇게 앉아서 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와!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았죠? 이렇게 앉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아빠 어렸을 때는 썰매가 아니고 발부라고 불렀어요. 발부. 뭐 진짜 금방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금방 만들었고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빨리 얼음바다 타고 싶어요. 오늘 아빠와 함께 얼음 썰매를 만들어 왔는데요.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와, 되게 튼튼해요. 와, 진짜 우리 아버님 손재주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세요?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아갖고 따로 놀이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은 썰매라고 부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발부라고 불렀어요. 아, 이게 발부 만들어서 논에서 타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발부예요? 네. 그리고 이거 빨리 언덕 가서 타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언제 타러 갈 거야, 아빠? 다음에 타러 가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지금 바로는 안 되겠죠. 지금 바로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다음에 제가 이거 해가지고 아빠랑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정말 만들기도 간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